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바울 앞에 선, 아그리파 왕 앞에 선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아그리파 왕이 있고 그리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서로 그런 다른 반응들을 보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 격렬한 반대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죽음과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고, 우리가 알듯이 40여 명의 결사대가 조성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극렬한 반대의 무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스도라는 사람은 오늘 그 19절과 24절 이런 말씀들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교만에서 나오는 무관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총독의 직을 맡았던 이 벨릭스라 하는 사람과는 좀 많이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벨릭스는 그 아내가 유대인이어서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동기가 또 이제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가까이 하여서 자주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베스도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무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주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I don't care라는 그런 태도로, 이거는 논리적인 무신앙보다도 더 나쁩니다.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그 논리가 무너지면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인 무신앙보다도 그냥 무관심한 것은 좀체로 신앙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돌아서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고 만나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상당히 무관심합니다. 교회로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그리파 왕입니다. 22절에서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여러분, 요 말 자체만 보면은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관심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을 아는 것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저런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격렬한 반대일까, 무관심일까, 호기심일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어제 했던 설교, 그저께 했던 설교, 지난주 했던 설교, 똑같은 설교를 자꾸 반복하면 아마 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호기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 호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받는 이 행위, 듣는 행위와 받는 행위로 가는 이 두 사이가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좋은 마음의 밭이란 것과 다른 세 가지 밭의 차이점은 듣고 받아서 하는 그 말씀이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단지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을 알았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안 것이 그러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그 삶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험 있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큰 위험을 갖추고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바울도 거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 황제에게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25절 말씀에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사실 이 버니게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한 것은 그 스스로 이렇게 사실 바울의 편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도가 이전에 결정을 하였는데 우리가 어제 그 주일 말씀을 스킵을 하였는데 3월 4일 주일 24장 25장 9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리느냐. 베스도의 동기는 바울의 그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고 11절 말씀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래서 마지 못해서 바울을 호송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지금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황제에게로 보내는 결정, 이 결정을 보면 거기에 세 가지 승리가 보입니다. 첫 번째 승리는 계략을 이기는 순전함의 승리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호소한다,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렇게 하여서 이 베스도의 그 계략 그리고 유대인들의 계략이 무산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계략이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순전함이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직함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가면 어떤 계략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계략이라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을 하여서 일을 성취하려고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성취가 되고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순전함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계략을 이기는 순전함의 승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심을 이기는 사명의식의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는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차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위험의 고비들을 넘기고 이제는 좀 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식이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사명의식이 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고 그러하여금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명의식이 있으면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승리는 인간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여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하였든 그 중간에 어떤 회방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서게 되고 성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정은 있는데 결과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5절의 말씀, 이것은 사람이 결정을 내렸는 것 같은데 그 결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결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가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박해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아마 반대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무관심이나 호기심이나 그런 중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과연 마음을 통과하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현명한 것이 계획 세우고 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순전함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매일 성경에 보면 그런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베스도는 황제에게 보낼 상소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다.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로마인의 시각에서 보면 황당한 것이었다. 신앙의 문제는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다룰 때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판단 기준을 더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법정에 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되어질 그런 문제였는데 이것을 세상에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또 교회 우리 개인의 문제 어떤 상호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룰 때에 무엇이 더 판단 기준이 되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이 내 삶과 마음을 통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주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결실 맺어지고 또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승리를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